만원씩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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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5만원짜리 없나? 만원 만원 오케이 잘 쓰겠습니다. 달수야 니 우리 돈 어디다 쓰노? 제가 알아서 잘 쓸게요. 치킨도 먹고 달수이랑 커피도 마시고 신난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 돈을 어디 쓸지는 여러분과 함께 정할 겁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대구시 예산을 플렉스 해봅시다. 알수 버스 손님들이 땡볕에서 기다리는 거 보면 억수로 안타깝습니다. 버스 정거장에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예식장이 너무 비싸요. 이런 건 대구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에서도 와이파이가 빵빵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SNS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관련 사업을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들 기다린 거 보면 억수로 안타깝대요. 오케이 오케이 다들 접수! 뭐 말 안 듣 들어는 줍니까? 안 그래요? 그러려고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있다고요. 실제로 지난 예산 투표지를 통해 장땡땡 주민이 제안한 보상골 입구 계단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고요. 예땡땡님, 이땡땡님이 제안한 청년 공간 조성 사업 부키 도서관도 설립되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제안한 것도 다 실현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다 할 수! 지금부터 어떻게 대구시 예산을 플렉스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죠. 대구시 예산 투표 방문도 온라인도 가능하다 할 수! 대구시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2021년 주민 제안 사업! 8월 21일까지 투표소에 방문해서 원하는 사업의 도장만 쾅쾅 찍어서 투표하면 된다고요. 요새 어떻게 다닙니까? 바쁘기도 바쁜데 너무 바쁘다. 현장에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한 온라인 투표도 마련했지요. 주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투표가 가능하고요. 현장 투표보다 길게 8월 27일까지 투표가 가능하대요. 아, 투표하러 가면 되는구나. 우리 투표하러 가자.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니까. 도달수 사행시! 오늘은 달수가 운을 띄웁니다. 주민 참여로 해볼게요. 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택하는 대구시 예산! 멘트 지루한 거 보소. 거기 학생! 먼저 합시다. 규! 주라 주라 관심 좀 주라. 민! 민첩하게 투표하자. 참! 참 쉽죠? 여! 열루와! 투표하자! 투표! 투표!